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주도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물 요리 월드컵입니다. 자, 이거는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말 제 주관적인 의견인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제가 수산업자로서 수산물 요리들을 많이 먹어봤을 거잖아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32가지 수산물 요리를 뽑았고요. 그 랜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진표를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 판단 기준은 제가 이 제철에 먹었던 음식 기준입니다. 지금 겨울에 여름 음식을 판단하기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여름 요리는 여름에 제가 제철에 먹었던 걸 느낌을 상상하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뱅에돔 회를 일단은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은조기 구이를 말씀드리면 은조기가 조기인데 은색 빛깔을 떼어서 은조기라고 불리는데 요거는 저렴하지만 그래도 간을 잘 배기만 하면 맛은 있습니다. 하지만 뱅에돔 회가 저는 좀 더 맛있기 때문에 픽을 했습니다. 찌고 삼치. 저는 삼치회를 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극히 주관적인데요. 왜냐면 각재기국, 각재기는 제주도 사투리고요. 표준면은 정갱입니다. 각재기국은요, 그 각재기를 통째로 넣어가지고 푹 익힌 다음에 뭐 배추 넣고 청양고추 칼칼하게 먹는 건데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는데 사실 제주도에 놀러 오면 한 번씩 꼭 드셔야 될 게 각재기국입니다. 삼치회는 제주도에서 회를 드실 줄 아시는 분들은 다들 좋아하는 회인데요, 삼치를 살짝 올렸다가 썰어서 김에다가 싸 먹으면 진짜 일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재기국도 맛있지만 삼치회를 픽했습니다. 갯줄이조림은 쥐치입니다. 쥐치, 말쥐치를 말하는 거고요. 저는 딱새우 회를 뽑겠습니다. 예, 뽑다 보니까 다 회만 뽑혔는데 갯줄이 쥐치조림도 제주도에서 조림으로 많이 먹어요. 왜냐면 쥐치가 조림을 하잖아요. 껍질을 다 벗겨서 조림을 하면 정말 살이 쫄깃하면서도 맛있습니다. 하지만 딱새우 회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정말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고 단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으아, 이게 랜덤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치가 됐네요. 저는 당연히 돌돔이죠. 요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돌돔이 더욱더 맛있기 때문에 저는 금태솥밥을 택했습니다. 자, 왜냐면 안하고 구이는 뭐 그냥 일반 소금구이도 그렇고 양념구이도 맛있긴 하지만 금태가 워낙 그 심해 어종이고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솥밥으로 해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태솥밥을 택했습니다. 저는 뿔소라찜을 선택하겠습니다. 옥돔구이는 제주도 옥돔은 비싸지만 요즘에 중국산 참옥돔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뭐 물론 그것도 가격이 높습니다만 가격만 높지 보편적인 음식이고 저는 뿔소라 구이든 찜이든 이게 훨씬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뿔소라 특유의 그 바다 향이 있고요, 그 쫄깃한 식감이 있어서 저는 어디 캠핑 갈 때 무조건 요거를 먹거든요. 펄 독가시치에 대한 고등어 초절임. 아, 저는 고등어 초절임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유는요, 독가시집 회는 여름에 제철이긴 한데 특유의 향이 있어요. 다시마 향이랄까 해초 향이 있는데 요거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반면에 고등어 초절임은 선어인 고등어를 비법을 통해서 잘 초절임을 하면 정말 맛있거든요. 저는 보말 칼국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차베트 회는요 살짝 얼렸다가 이렇게 썰어 먹는 거를 뜻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단 저는 보말 칼국수가 더 향이 더 진하고 깊다고 판단이 돼서 보말 칼국수를 택했고요. 한치는 샤베트 회보다
정말 그날 앞에서 바로 잡은 활 한치 회가 더 맛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자리물회를 택했는데요. 정말 주관적인 것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물회류를 진짜 좋아합니다. 작은 자리를 새꼬시로 썰어서 먹으면 정말 일품이고요. 빙초산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려서 먹잖아요. 여름에 갈증에서 최고입니다. 저는 홍해삼회를 택했습니다. 홍해삼회를 택했고요. 왜냐면 달고기 피쉬앤칩스는 달고기가 그 생선가스나 이런 걸로 많이 쓰는데 맛있어요. 근데 피쉬앤칩스는 사실 튀김이잖아요. 그 튀김의 간만 잘하면 맛있지만 사실 그 특유의 그 생선 수산물의 특유의 어떤 하나의 본질? 그거를 이끌어내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삼회는 정말 제철에 먹으면 맛있거든요. 부드럽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픽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문의해서 합니다. 두 종류, 그러니까 오징어나 문어 종류 중에서 회감으로 최고는 무늬 오징어거든요. 찾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많이 안 잡혀서 굉장히 고가고 정말 맛있습니다. 반면에 멜튀김, 제주도에서는 참멜, 샛줄멸을 뜻하는 건데 요거를 잘 내장 손질하고 튀겨서 초간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는데 무늬 오징어 회에 비하면 아니다.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저는 아구찜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유는요, 전복죽 정말 건강에도 좋고 맛이 있죠. 이 내장을 잘 다져서 으깨서 넣으면 전복의 풍미가 살아나고 하는데 저는 사실 어머니께서 전복을 팔잖아요. 어릴 때부터 전복죽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전복죽보다는 저는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구찜을 택했고요. 아구찜도 정말 아구는 저렴하지만 아구찜을 할 때 하면 어우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아 고민되네. 아 이거는 그래도 벤자리, 벤자리로 가야지. 자 저는 벤자리 회를 택했고요. 가리비구이, 요즘에 홍가리비라고 통영 쪽에서 남해 쪽에서 양식해서 올라오는 홍가리비가 있는데요. 맛있습니다. 가리비 구워 먹으면 회도 맛있고요. 달달하니. 근데 이제 벤자리는 여름에 제철 먹을 때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벤자리 회를 선택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저는 전어. 저는 전어구이를 택했고요. 정갱이구이는 정갱이구이도 맛있죠. 맛있는데 사실 제철에 먹는 가을 전어구이가 훨씬 맛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와 이렇게 뽑혔구나. 야 랜덤 프로그램 너무하네. 저는 대방어회. 왜냐면 대광어회도 맛있죠. 맛있는데 일단은 대광어회는 자연산이나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대방어회는 자연산이기 때문에 또 제철에 먹으면 또 기름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방어회를 택했습니다. 저는 갈치구이, 갈치구이로 뽑았고요. 돌문어 숙회 맛있죠. 돌문어 숙회 맛있는데 갈치구이, 그 정말 대갈치로 소금을 위해 솔솔 뿌려서 굽잖아요. 요건 진짜 맛있습니다. 돌문어 숙회도 맛있지만 저는 갈치구이로 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16강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건 뱅에돔이지. 자, 이거는 뱅에돔회. 뱅에돔회를 뽑았습니다. 삼치회는 제주도에서 많이 드시고 있고요. 요즘에는 남해 쪽에서 잡아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삼치회를 바로 선어 삼치회 상태 좋은 거를 바로 썰어준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뱅에돔, 긴꼬리 뱅에돔회는 그만큼 뭐 많이 잡히지도 않지만 이거를 껍질회로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 안에 기름도 좋고요. 이건 무조건 돌돔입니다. 딱새우회는 사실 이제는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는 회가 되었고요. 돌돔회는 사실 자연산이고 워낙 잡히지 않는 어종이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찾는다고 꼭 많이 드실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딱새우회는 녹진하고 달달하고 맛있지만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돌돔이가 더 맛있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아, 이거는 금태솥밥. 금태솥밥이 더 좋고요. 저는 사실 뿔소라 찜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솥밥도 좋아해요. 금태가 은근 빵이 두툼하거든요. 요거를 순살로만 이렇게 잘 필렛을 떠서 솥밥을 비벼서 드시잖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등어 초절임을 선택을 했습니다. 보말 칼국수. 보말이 요즘에 많이 안 나와요. 여름쯤에 해녀분들이 보말을 작업하시고 요거를 한번 삶아서 일일이 다 갈라내서 요거를 진공 포장해서 판매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 보말 칼국수 집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하지만 보말 구하기가 정말로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말 가격이 굉장히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고등어 초절임은 정말 그 초절임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정말 상태가 좋은 고등어로 제철에 빵빵한 거 한 마리 한 700-800g 되는 큰 걸로 하잖아요. 정말 맛있거든요. 거의 이거는 정말 이자카야나 어디 횟집에서 팔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 하면 또 고등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등어 회가 아니라 고등어 초절임도 굉장히 맛있다라는 인식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고등어 초절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홍해삼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회류는 좋아하지만 저는 그 본연의 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해삼 회는 정말 제철에 맞게 구할 수 없는, 그리고 특히 제주도에서만 홍해삼이 이제 나와요. 그렇게 조합이 해녀분들이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홍해삼이 훨씬 더 귀하고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하다. 저는 무늬오징어회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무늬오징어회는 많이 못 먹어봤는데요, 정말 먹을 때마다 기겁을 합니다. 이렇게 쫀득하고 달달하다고? 오징어가? 한치보다 더 한치 위에요. 저는 전어구이. 왜냐면요, 벤자리 회는 여름에 특수하게 나오긴 하지만 벤자리 CR 크기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 마리가 막 1kg 넘어가고 하면은 정말 더 맛있겠지만, 제가 올해 여름에 봤던 벤자리들은 그렇게 크지가 못했거든요. 한 6-700 정도 커야. 그래서 정말 요거는 드시긴 힘들지만 맛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전어구이가 더 맛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어구이를 택했습니다. 요거 진짜 고민입니다. 저는 갈치구이로 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대방어회는 사실 저도 방어를 많이 팔다 보니까 뭐 한두 점씩 계속 맛보고 상태를 체크를 하죠. 대방어회, 특히 특대방어회는 기름짐이 어마어마해서 맛있습니다. 근데 맛은 좋은데요, 계속 먹잖아요. 조금 물릴 때가 있어요. 대방어회 같은 게 너무 기름져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생와사비나 이런 걸 먹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반면에 갈치구이는 정말 빵빵한 갈치를 굽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밥 반찬으로도 좋고요, 술집 안주로도 괜찮고요. 그래서 모든 곳에 잘 어울립니다. 갈치구이는 빵빵한 거. 자, 8강까지 올라왔고요. 자, 바로 진행해 볼게요. 요거는 저는 돌돔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 아시겠죠. 돌돔이 거의 최상급이라고 치면은 뱅이돔에는 약간 상급으로 말할 수 있고요. 뱅이돔에는 다른 부속물들을 잘 먹진 않지만 신기하게도 돌돔에는 정말 내장을 숙회해서도 먹고요, 쓸개즙을 소주에 타먹는 그런 진기하게 드시기도 합니다. 저는 뱅이돔보단 돌돔이가 더 맛있다. 요거는 정말 개인적인 의견으로 고등어 초절임. 금태솥밥 맛있죠. 맛있는데 금태는 이제 점점 구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심해 어종이기도 하고요. 이게 또 금방 소문이 났나 봐요. 금태에 대해서. 금태가 굉장히 고가가 되었고요. 키로에 한 지금은 한 5만 원 줘도 살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비싸졌고, 반면에 고등어 초절임은 사실 제가 파닥파닥 요거 하기 전에 식구라는 이자카야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고등어 초절임을 팔았었습니다. 제가 먹어도 맛있었고 정말 자신있게 손님들에게 추천해드린 추천 메뉴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고등어 초절임이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해삼. 자, 왜냐면요 무늬오징어회는 맛있죠. 맛있는데 요것도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장입니다. 홍해삼은 이제 곧 12월 말부터 내년 한 2월, 3월, 길게는 4월까지도 홍해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제철이기도 하고 홍해삼은 사실 어르신들이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작년에도 택배로 많이 나갔고요. 그래서 어쨌든 홍해삼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갈치구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전어구이는요 손질 안 하고 바로 바싹 구워도 괜찮은데 저는 사실 전어의 내장이 조금 뭐랄까요 비리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전어구이를 먹을 때 머리 먹고 등 먹고 배 쪽은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전어구이는 제철에 먹으면 정말 기름기도 많고 술안주 밥반찬으로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정말 손질하기 나름이다. 내장에 있는 피도 싹 긁고 거기 안에 있는 흑막이 있어요. 내장에 붙어있는 그 흑막까지 다 제거하면 그냥 뼈채로 씹어 먹을 만큼 굉장히 맛있지만 손질하기 나름이라서 저는 전어구이를 일단 탈락을 시켰고 저는 고등어 초절임을 올리겠습니다. 자, 왜냐? 돌도매는 진짜 맛있는데요. 친구들이랑 아는 어르신들이랑 같이 돌도매를 먹었을 때 정말 맛있었거든요. 내장도 삶아서 먹으면 정말 맛있었고 근데 정말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돌도매는 좀 탈락을 시켰고 반면에 고등어 초절임은 사실 한국에서 특히 제주도에서는 아직은 많이 큰 유행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거든요 고등어 초절임은. 이제 한국에 이자카야 같은 선술집 열풍이 불면서 수산물을 이용한 요리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고등어는 사실 구하기도 많이 쉽고요. 선어 고등어도 구하기 쉽고 그 다음에 초절임 하는 방법도 뭐 자기들만의 비법이 있지만 제가 팔았던 고등어 초절임은 더 맛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먹어도 깜짝 놀랄 만큼. 그래서 저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법마다 차이는 있지만 고등어 초절임이 더 맛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돌도매를 탈락시키고 고등어 초절임을 올렸습니다. 아, 저는 갈치구이를 올렸고요. 저는 홍해삼회를 떨어뜨렸는데요. 홍해삼은 개체마다 조금씩 부드러운 게 있고 조금 단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손질해야 홍해삼을 더 맛볼 수가 있는데요. 홍해삼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지만 사실 가격이 조금 높아요. 가격이 조금 높고 그 다음에 개체마다 식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딱딱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딱딱해도 씹기가 힘들더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면에 갈치구이는 정말 누구나 원하는 어떤 하나의 생선 반찬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 통계를 보면 대략 2년 전부터 갈치 조업량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2년 전 그러니까 5년 전 그때는 갈치가 없어서 못 팔았었어요. 그만큼 바다 환경이 조금씩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갈치는 그나마 요 근래에는 찾기가 좀 쉬워졌다. 예. 그리고 큰 갈치는 대략 1월 이후부터는 큰 갈치가 잡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맞춰서 엄청 큰 특대갈치를 준비를 할 거고요. 요거는 생물갈치를 구웠을 때의 기준이에요. 냉동갈치가 아닙니다. 저희가 냉동갈치도 구워서 먹어봤고 생물갈치도 구워서 먹어봤는데 확실히 냉동을 한번 해서 그런지 냉동갈치는 조금 퍽퍽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생물갈치를 굽잖아요. 정말 부드럽습니다. 네, 정말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홍해산 회보다 갈치구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 이제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지금까지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이었고요. 이번에 마지막에도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갈치구이가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고등어는 구하기는 쉽지만 선어회, 횟감으로 나오는 고등어는 전체 양 중에 한 10%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네. 그리고 그 10% 중에서도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전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고등어를 잘못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초절임 회로 못 씁니다. 보편성으로 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해먹기는 좀 많이 힘들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갈치구이는 정말 보편적으로 드실 수 있어요. 뭐 물론 단가는 고등어보다 훨씬 높겠죠. 하지만 갈치구이가 꼭 그 특대 엄청나게 두꺼운 사이즈가 아니어도요, 집에서 어린이 밥 반찬 할 때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갈치구이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갈치구이 같은 거는 집에서 어린들한테 이유식이나 밥 반찬으로 많이 주시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고등어 횟감보다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연령층에서 즐길 수 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모든 분들이 쉽게 구이를 즐기실 수 있고 맛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갈치구이가 1등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제주도 수산물 요리 월드컵을 마치겠고요. 이게 제철일 때 기준으로 가성비와 다른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정말로 지극히 제 주관적인 의견을 담아서 골라봤습니다. 그 중에서 1등은요, 갈치구이가 뽑혔고요. 다른 요리들도 충분히 맛있으니까 제주도에 놀러 오시면 제철에 맞게 제주도 수산물 요리를 꼭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이제 수산물을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